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에서 야경을 보기 좋은 곳 두 군데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북악 팔각정인데요. 소개하기 앞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북악 팔각정은 남산타워와는 다른 각도로 서울 전체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드라이브 코스로도 인기가 있어 연령 불문하고 많이들 방문하는 곳입니다. 사계절 언제 방문해도 아름다운 경치를 볼 수 있고 산책로도 잘 되어 있어 느긋이 걸어 다니기도 좋은 곳입니다. 북악 팔각정은 한국 전통미를 살린 한옥형 정자로 1층에는 여러 오락시설과 스티커 사진기 등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운세도 볼 수 있습니다. 한강 라면처럼 셀프로 라면을 조리해서 식사도 가능합니다. 2층으로 올라가면 서울 전체를 볼 수 있는 전망대가 있습니다. 실내에는 카페 레스토랑이 있는데 멋스러운 분위기와 인테리어로 넓은 창으로 되어 있어 편안하게 전망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야경을 보기 위해 실내에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간단히 음료와 떡을 주문했습니다. 오미자차와 아메리카노를 주문했는데 오미자차가 담겨있는 그릇이 전통적인 느낌을 주었습니다. 바깥에서는 줄넘기도 할 수 있는데요. 방문객들이 즐기는 모습입니다. 조명에 비치는 팔각정의 아름다움은 어두운 밤에도 아름답습니다.
이제 두 번째 소개할 곳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산공원은 북악 팔각정에서 차량으로 약 20여 분으로 갈 수 있는 곳인데요. 지형이 낙타의 등처럼 생겨 낙타산이라고도 했으며 궁중에 우유를 보급하던 왕실 목장이 있어 타락산이라고도 불렸습니다. 낙산공원은 서울 한양도성과 푸른 숲이 어우러져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도 많이 이용되며 밤에 보는 야경 또한 서울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한 한양도성이 주변을 감싸고 있고 성곽 바로 옆으로 난 길을 걷다 보면 서울의 전경을 볼 수 있습니다. 낙산공원은 대학로와 동대문으로부터 이어지며 성곽 벽면 전체를 보면서 걷다 보니 오랜 과거로의 여행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전경이 한눈에 보이는 낙산정입니다. 신선이 된 기분으로 도심과 산을 한 번에 볼 수 있었습니다. 순성길은 과거 한양성을 한 바퀴 돌며 과거 급제를 피는 선비들을 보고 지어진 순성놀이에서 유래했으며 도성을 한 바퀴 돌아서 멋진 경치를 구경하는 놀이입니다. 그 놀이를 지금도 즐길 수 있는 것이 바로 한양도성 순성길입니다. 낙산의 유래와 역사적 인물, 한양도성의 사진 자료 및 모형이 전시되어 있는 무료로 입장이 가능한 낙산 전시관입니다.
전경과 아름다운 야경을 볼 수 있는 곳을 곧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아직까지 소개해드리지 못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팔각정과 낙산공원 방문해보시기를 추천드리며,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